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교과서이자 역대 레알 최고의 선수 중 한 명, 스페인과 레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꾸준한 자기관리로 최고의 클럽에서 16년간 활약한 전설, 2001년 발롱도르 2위 원조 반지의 제왕 라울 곤잘레스입니다. 197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라울의 집안은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었습니다. 당시 아틀레티코의 서포터였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틀레티코 유스클럽에 문을 두드린 나이가 13살. 그러나 얼마 뒤 팀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스클럽이 해체가 되면서 다른 마드리드의 연고클럽인 레알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8년간의 인연의 시작이었죠. 팀을 옮겼지만 레알 역시 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라몬 멘도사 레알 회장이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홈구장 리모델링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었는데 이는 구단의 재정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멘도사 회장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울은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최초로 급료를 받는 유스팀 선수였습니다. 또한 구띠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의 미래를 이끌 선수로 지목이 됩니다. 이 당시 유스 감독이 발자노 감독이었는데 그는 1991년부터 레알 유스 감독이었고 젊은 선수를 과감하게 기용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1994년 여름 레알의 지휘봉을 잡은 발자노 당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스페인의 구강컵 대회인 코파 델레이에서 라울을 주전 선수로 출장시킵니다. 10월 29일 레알 사라고사와의 경기에서 클럽 역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우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17세 4개월이었습니다. 그것이 레알의 첫 데뷔 경기였죠. 라울은 이때 투톱을 쳤는데 파트너가 당대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받던 이반 사모라노였고 풀타임으로 소화합니다. 일주일 후 라울은 엄청난 중압감이 함께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 경기에서 라리가 데뷔골을 기록하며 17세란 나이에 더비 경기에서 득점을 한 선수가 됩니다. 이후 라울은 1995년 1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격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레알은 5-0 대승을 거두었죠. 비록 득점전은 아니었지만 다득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관여합니다. 데뷔 시즌 라울은 라리가 28경기에 출전해 9골, 코파 델레이 두 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서 총 10득점을 합니다. 18살의 나이에 그야말로 화려한 데뷔였죠. 신인상은 그의 차지였고 레알은 바르사를 물리치고 라리가 우승을 이루었습니다. 2년 차인 1995-96 시즌 그는 리그 40경기에서 19골을 터뜨립니다. 라울은 리그에서만 날뛰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챔스 무대에서 8경기 6골을 넣었죠. 특히 페렌츠 바로스를 상대로 헤드트릭을 기록했으며 유벤투스와의 8강전 결승골은 백미 중에 백미였습니다. 한창 세대 교체를 준비 중이었던 스페인 대표팀의 막내로 승선을 했고 만 19살 때 일이었습니다. 1996-97 시즌 팀 내 최다인 21골을 기록 리그 우승을 연출합니다. 승승장구로 자만심이 싹 튼 것일까요? 그는 밤의 유혹에 몸을 맡기면서 추락합니다. 마드리드의 나이트클럽에서 거의 매일 밤 미녀들과 연분을 뿌려 언론에 대사풀이됩니다. 성적이 좋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1998년 1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무려 3개월간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리가보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강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라울은 챔피언스리그 승부처에 강했습니다. 수케르 미아토비치 모리엔테스와 함께 레알의 오랜 꿈이었던 챔스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결승전에서 유벤투스를 1-0으로 격파했고 이는 32년 만에 챔스 우승이었죠. 라리가에서 부진해 팀이 4위에 머물렀지만 지단이라는 거물이 있었던 유벤투스를 꺾고 우승을 했다는 것은 가치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월드컵 나이지리아전을 통해서 골을 넣긴 했지만 역전패를 당했고 스페인은 그해 프랑스 월드컵에서 16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라울과 국제대회 악연의 시작이었죠. 그는 자신을 반성하고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 1998-99 시즌 25골을 폭발시키며 처음으로 득점왕에 등극하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1999년 7월 2살 연상의 모델 마멘 산츠와 결혼하며 방황의 종지부를 짓기도 했습니다. 1999-2000 시즌 레알은 다시 한번 휘청거렸던 시기였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기량과 조직력 저하로 라리가에서 홈경기 5실점을 하는 등
리그 5위로 추락하던 때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팀은 부진했지만 라울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종횡무진 활약합니다. 당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맨유는 베컴, 긱스, 스콜스 등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팀이었는데 라울은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와의 챔스 결승전에서 3-0 승리에 1등 공신이 되었죠. 그야말로 라울은 레알의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빛난 선수였습니다. 이에 라울은 챔스에서만 10골을 넣어 득점왕이 되었죠. 2000-2001 시즌 피구와 마케레를 영입한 갈락티코 정착의 성공과 동시에 그의 득점력이 다시 한번 폭발해 24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슈퍼스타들이 하나둘씩 영입되면서 라울의 공격 역할을 하나둘씩 가져갔고 점차 득점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4-2005 시즌 리그 득점이 처음으로 9골까지 떨어졌고 2005-2006 시즌 5골, 2006-2007 시즌 7골로 저조했습니다. 피구, 지단, 호나우두, 베컴 등이 차례로 오면서 수비에 헌신적인 선수들이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골이 필요하지만 우승을 위해선 수비가 필요했으나 부실한 수비 덕에 실점을 남발했고 레알은 한동안 무관의 제왕이란 타이틀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라울도 데뷔 이래 처음으로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 복귀 이후 직접적인 득점보다 수비 가담에 치중하는 스타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2006-2007 시즌 레알은 황골 탈퇴했고 그 중심에 라울 곤잘레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 16강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라울은 전반 10분과 28분 연속 헤딩골을 뽑아냅니다. 2004-2005 시즌부터 내리막길을 걸은 그가 2007년 다시 부활했습니다. 전성기에 버금가는 활약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달렸고 개인 통산 200호 골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5월에 있었던 엘클라시코전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바르사를 4-1로 격파합니다. 2007-2008 시즌 그는 47경기에서 23골을 터뜨려 레알이 일찌감치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러나 국대에선 토레스와 비아라는 떠오르는 공격수가 있어 31살의 라울은 더 이상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2008-2009 시즌 라울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득점 감각을 보였습니다. 반니스텔루이가 장기 부상을 당하고 호비뉴가 맨시티로 이적을 하는 등 득점 지원이 감소했죠. 그럼에도 그는 지난 시즌처럼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했습니다. 챔스 32강 경기 중 두 경기에서 라울이 활동량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리그에서만 37경기에 출전해 18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2009년 호날두, 벤제마 등 새로운 갈라티코가 합류했지만 라울의 자리는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레알이 전술이 호날두 중심으로 돌아가고 라울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 전반기엔 그가 선발로 나온 횟수는 5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이구아인 벤제마가 호시탐탐 주전자리를 넘보고 있었죠. 결국 라울은 2010년 여름 구띠와 함께 레알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라울이 레알에 남긴 기록은 743경기 323골로 레알 마드리드 그 자체였습니다. 이 기록은 레알 역대 최다 득점자 1위에 배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라울의 다음 행선지는 독일의 샬케 공사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훗날 엄청난 선수로 성장하게 될 이반 라키티치를 만납니다. 라키티치는 라울을 보면서 라울에게 공을 맡기는 것은 마치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며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트 감독과 함께 샬케 공사를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인터밀란과의 챔스 8강전에서 라울은 한 골 1도움으로 강호 인터밀란을 적침시킵니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준결승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라울은 챔스 10경기 5골을 넣는 녹슬지 않는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후 살케에서의 2년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협상이 난관이었습니다. 당시 레알이 연봉의 반을 보조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계약 이후 연봉이 반토막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35세가 되어가는 라울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라울은 살케 공사에서의 마지막 고별전에서 성심을 다해 뛰었고 20골 7도움을 기록합니다. 중동을 거쳐서 2014년 10월 미국 뉴욕으로 이적해 1년간 활동을 한 후에 2015년 11월 15일 21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며 은퇴를 발표합니다. 천부적인 득점 감각과 놀라운 축구 지능, 박스 안 어느 위치든 슛을 때릴 수 있는 기술은 마치 골을 넣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강한 멘탈과 프로 의식,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었습니다. 2000년대 레알 마드리드가 울고 웃을 때 한결같이 팀을 위해 헌신했던 라울 곤잘레스. 레알과 스페인 팬들은 그와 같은 열정맨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월드컵에서 아시아의 위상을 높인 선수로 9개 나라에서 프로 생활을 했으며 국대에선 명실상부 에이스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